그래서 2에 18이고요. 전번에 틀렸던 거 또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쵸? 잘 아시네요. 그쵸? 역시 똑똑한데.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나오는 단어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 파일 열려라. 자,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후고요. 그 다음 Third. T-H-I-R-D. 오, 계속해서 comes. Come. C-O-M-E-S.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죠. Come.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계속해서 mouse. Mouse. M-O-U-S-E. 게임용 마우스 사달라고 엄마한테 막 졸른 적은 없겠죠. 계속해서 first. F-I-R-S-T. Good. 계속해서 snake. S-N-A-K-E. Okay. 계속해서 fifth. F-I-F-T-H. 오, good. Five. F-I-V. Okay. Seventh. S-E-V-E-N-T-H. Okay. 그 다음 Still. 지난 시간에 몰랐었죠. 이제 알아야죠. S-T-I-L-L. Okay. 여기서 Animal. A-N-I M-U-R. Animal. 애니멀이라며 은 소리 들리는데 내 귀에는 애니멀. 자, 이겁니다. 애니멀. 요것만 읽으면 뭐지? 말. 말. 말은 동물이잖아. 애니말이야. 애니말. 애니멀. 알겠습니까? 네. 애니멀. 예, 달리는 중인. 러닝. 러닝. R U N N. 아. 그렇죠. N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애니멀 틀렸네요. 애니멀은 이름식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 사용될 때 한 마리면 an animal 이라고 할 겁니다. 어가 아니고 an인 이유는 에 할 때 에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죠? 네. 그럴 때 모음 소리를 시작할 때는 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an animal. 동물 한 마리는 뭐라 그런다고? 네. an animal. 그 다음에 여러 마리면 뭐라 그러겠어요? 두 마리 이상이면 애니멀즈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네. 자, 단어는 애니멀 하나 틀렸네요.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등 오는 애 누구니?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Come의 뜻은 뭐예요? 오다. 오다죠. 무슨 신데? 하다. 하다 신데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Does. Does가 들어있는 거죠. 왜 들어있냐면 이거 몇 명일 수 있어? 한 명일 수 있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He일 수도 있고 She일 수도 있고 It일 수 있죠. 물론 뭐 You라든지 They일 수도 있지만 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엔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3등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라고 하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3등이다 하고 싶으면 I come third. 여긴 S를 붙일 수가 없죠. I니까.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누가 6등이니?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오케이. 시험지에 묻는 문장에 물음표 하나도 없어. 중학교 때 이렇게 되면 감점이야. Who comes six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더 마우스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한번 길어봤자 이 그러니까 이 속에 이렇게 does가 숨어 있네요. 네. The mouse comes firs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first. 그렇죠. Who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누가 1등인데 생쥐가 1등이야. 라고 방금 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근데 뭐 이상한 거 없나요? 원래 묻는 말 할 때 여기서 자꾸 뭘 꺼내갖고 이렇게 앞으로 보냈는데. 그치? 네. 근데 얘는 이게 궁금하면, 하다시 앞에 있는 게 궁금하면, 여기 있는 게 안 나와요. 네. 그냥 누가 왔니? 이렇게 who comes 이렇게 그냥 물어버리면 됩니다. 여기는 더 꺼내 쓰지 않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The snake comes fifth. 뭐라고요? Fifth. The snake comes fifth.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Fifth. Fifth. 빠르게 fifth. Fifth.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계속해서 The chicken comes 11. 오케이. 열 번째인데요? 10th. 그 시험지에도 11th 써놨네. 10th. The chicken comes 10th. The chicken comes 10th. 열한 번째로 보였나요? 네. 한국 사람이라서 한자가 보였나봐요? 계속해서 Six animals Still running. 시험지에 이거 못 썼죠. 여기에 얘를 못 썼는데 이게 왜 있어야 될까요? Running 있어서. 뜻이 뭐예요? 달리는 중인.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예, 왜 is가 아니에요. 안만 길어봤자. 데이. 알겠어요? 네. They are still running. 걔들 아직도 뛰고 있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시험지에 못 썼네. 땀밤감인데? 되게 좋아하네? 땀밤 받을 생각에 막 기분 좋아지나봐요. 비동사 빼면 어떡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 있기 때문에 비동사 필요합니다. 네.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다음 문장 비슷하죠? Three animal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 Three animal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Animals are still running. 됐습니까? 오케이. 두 마리 이상이면 여럿이라는 T를 내줘야 됩니다. 네. 학교에선 복수형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수업시간에 잘 안 듣는군요. 네. 야! 수업시간 똑바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무지하게 틀렸어. 네. 안녕히 가세요.